아무리 못하지 10초는 참을 수 있겠죠?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자신을 구조하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집시다요입니다. 오늘은 베넷골 철구소에 와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중산리 계곡에서 남을 구조하는 방법을 했다면 오늘은 장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라이프가드 혹은 뭐 레스큐 교육을 받을 때 방법을 응용한 건데요. 우리 참수리님 잠시 나와주시죠. 오늘도 역할을 해주실 건데 라이프가드 교육을 배울 때 요 구조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저를 뒤에서 덮칠 때가 있습니다. 덮칠 때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빨리 하면서 빠져나가는 이 방법에서 응용한 건데, 말 그대로 호흡을 빨리, 호흡을 많이, 이 방법을 연습을 한 다음에 물에 빠지시면 물에서 사고가 날 확률을 아주 줄일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장비도 없고 맨몸입니다. 제가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그냥 빠져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호흡을 참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신을 구조하시면 됩니다. 네. 어려울 거 없죠?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혼자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첫 번째, 발이 닿는 곳에서 호흡을 크게 들이십니다. 그리고 멈추세요. 네. 자기가 멈출 수 있을 만큼만, 뭐 10초든 20초든 상관없습니다. 근데 보통 아무리 못하지 10초는 참을 수 있겠죠? 이렇게 호흡을 참고 물에 뜨는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물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, 혹시나 쥐가 났다, 쥐가 날 때 사람들 막 소리치고 살려주셨는데,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사실 뭐 수영을 제대로 배우시거나 프리다이빙을 제대로 배우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,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호흡만 크게 들으시면 웬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사람의 몸무게를 충분히 띄울 수 있을 만큼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참는 연습, 이런 연습을 종종 해두시면 뭐 계곡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가실 때 위험을 좀 덜 겪으실 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그냥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세요. 제발 안전장비 착용하고 들어가시면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제발 구명조끼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들 왜 이렇게 오늘 또 바들바들 떠오르고 추워. 구명조끼.